안녕하십니까. 경기 실버방송 강사 김수옥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청결 유지하셔서 사회적 거리 간격 두시고 건강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금의 종류가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셋, 둘, 하나. 네,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두 번째. 삼, 둘, 하나. 아,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을 수 없는 소금.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3, 2, 1.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잠시라도 운동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서 안 하게 되면 정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어느새 활동을 안 하면 확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라도 저와 함께 웃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자, 어떤 남편이 이 세 가지 금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고는 그렇지, 좋아 좋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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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수고 많았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여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이랬더니 뾰르릉 바로 왔어요. 지금 현금 입금! 역시 아내들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좋아했던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 부인은 센스쟁이야. 그리고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방금 쬐끔 입금. 우와,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또 즐겁게 카톡을 나누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제가 24절기 중에서 대서 12번째 절기였어요. 매!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 절기였는데 생각보다 비가 오니까 어땠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비가 오기 때문에 시원했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혹시 빈대떡을 부쳐먹고 계신가요? 가지전도 부치고 호박전도 부치고 여름은 정말 먹거리가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지 요리를 많이 해서 드시고 있으세요? 저도 오늘 또 가지 요리를 살짝 쪄서 참기름을 넣고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조물해서 양념을 해서 넣어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어서 가지나무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상상해서 장미꽃을 가지고 왔는데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에요. 자,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앞으로 하나, 둘, 셋, 박수, 뒤로, 네 번째 박수, 두 번째 동작입니다.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뒤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뒤로, 셋, 넷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교차로 하나, 둘, 셋에 네, 뒤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리겠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리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같이 가볼까요? 어깨를 돌립니다. 자, 시원합니까? 다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옆으로 드립니다. 장미꽃 어깨 풀어주세요. 자, 날개지. 자, 우리 몸에 쓰레기통 시원하게 비우는 시간입니다. 장미꽃 앞으로 전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오소 같은 그대 이제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저 눈을 속에서 생명 보고 뛰었네 자 그래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 그대 위에 한몸 되어서 반대 그대 사랑으로 장미꽃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